저는 이제 무용을 전공을 했고 움직임 관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예술가는 아닌데 저한테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힘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활동을 좀 즐겁게 하게끔 그리고 힘을 잃지 않게 응원도 해주고 조언도 잘 해주는 멘토의 개념이라 저한테 있어서 예술가나 다름없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들입니다. 제가 많은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해서 좀 경험해보고 밖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체계적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좋게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체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예술가의 입장으로서 항상 좋게 봐주고 노력해주는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과거에 좋았던 사업들을 현재에도 지속하려고 하고 미래까지 이렇게 발전시켜서 지속되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신진 예술가, 청년, 그리고 중장년 그 이상의 예술가들한테도 다 지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주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해서 저는 그런 체계적인 모습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회를 알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경험했던 데가 여기 보이는 아르코 극장이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달랐지만 제가 이 극장을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감성적이고 이 극장이 너무 좋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무대에 서고 근데 이 무대에 섰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약간 아르코는 저한테는 약간 품어주는 곳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기관이 한문이라는 걸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한문이라는 기관이 되게 좋은 느낌이긴 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아야프까지 지원이 됐고 아야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좀 밑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극장에서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저한테는 약간의 보듬어주자, 보듬어주는 곳이자 약간 바르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곳 같아요. 아, 나에겐 예술이란 인생의 순환이자 소통이다.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생각이 드는 데가 이게 사람의 이 순환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거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술관이 인생의 순환이고 그거 역시 또 소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우리가 물 마시고 물이 자주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움직이고 또 먹고 움직이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순환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큰 의미로는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벌써 50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아, 이 문화 예술계 쪽은 이라고는 설명은 조금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중예술이잖아요.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TV나 뭐 OTT나 보면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거의 50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주년을 맞이한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기관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가장 핫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존재가 예술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관객들한테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